제조 공장에서 로봇들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 구축한 각각의 공정이 하나로 합쳐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는 마치 현장에 있듯 제조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 40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스마트 공장 모습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는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AR, VR이나 협업 로봇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 제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다 생소한 얘기입니다. 저희 혁신센터는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기존의 제조 현장이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는 상황. 이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일부 기업들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은 생산성과 매출액이 각각 30%와 20% 증가했고 불량률은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 R&D를 집중 지원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배드도 구축하여 공급 산업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는 물론 신산업 상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스마트 공장 고도화라는 질적 성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